지하철 여기서 딱 내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되게 수상하게 보라색으로 착 되어 있는 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 안에서 지구를 사랑하는 장한나, 지장 1번, 지장 2번입니다. 아, 오늘은 네. 뭐죠? 샐러드인가요? 네, 오늘은 채식. 오, 아, 채식! 뻥치지 마세요! 제가 출퇴근하면서 맨날 지나다니는 곳에 되게 신기한 공간이 있더라고요. 오. 혹시 메트로팜이라고 아세요? 아, 저도 봤어요. 지하철 여기서 딱 내려서 올라가고 있는데 네. 되게 수상하게 보라색으로 착 되어 있는 게 너무 수상하더라고요. 그게 조명 때문에 더 수상해 보이더라고요. 오. 색깔이 어떤 색이냐면 그러니까 정육점 색깔은 아니고 약간 보랏빛? 연보랏빛이 도는 색인데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그 안에서 지하철 실내 공간인데 채소를 막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파메이트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메트로팜이라는 곳에서 재배된 작물들이고요. 환경적으로 좀 의미가 있어서 이제 오늘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간도 많은데 왜 지하철에서 키우는 건가요? 아, 이게 그 지하철에 보면은 저희가 뭐 상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전부 다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놀고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유휴 공간들에 이런 농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가본 데는 충정로역에 있는 거, 지장 일리미아는 상도역에 있는데 그다음에 뭐 답심리, 서울 시내 한 다섯 개 정도 역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럼 지하철에서 어떻게 이런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도 지하철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길러내는 건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혹시 스마트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요. 아, 좀 똑똑하고 다 이렇게 네. 다 쫙 알아서 쫙 해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햇빛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게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스마트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메트로팜도 스마트팜의 일종이고 싱싱한 채소들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뭐죠 이거? 카이피라요. 카이피라. 이름이 너무 어렵죠.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안 그래도 제가 거기서 길러주는 채소들의 이름을 한 번씩 보고 왔는데 좀 독특해요. 같이 보실까요? 버터헤드, 카이피라, 이자트릭스, 룰라로사, 스텔릭스. 좀 로얄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되게 좀 유럽 귀족 로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여기서 길러지는 채소들이 유럽 종류래요. 근데 왜 유럽 종류들을 키우는 건가요? 우리나라 농가도 쌈채소를 기르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저 지나가다가 네. 너무 수상해서 가서 하나 사봤거든요. 포장된 채소를 샀었는데 실내에서 키웠으면 좀 뭔가 약간 떨어지고 약간,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뭐 채소 맛도 다른 채소랑 다르지 않았고 뭐 괜찮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식감이 아시겠지만 상추하고 그다음에 양상추의 중간 정도의 식감. 저도 오늘 가서 고기랑 같이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샐러드 종인데 쌈채소처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쌈채소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처음에 뭐 상추인 줄 알았거든요. 가격 면에서도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2,500원을 주고 샀고 이제 이거는 3,900원이더라고요. 근데 요새 샐러드 사보셔서 알지만 가격대가 조금 나가잖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사는 동네에는 네. 샐러드를 만 원씩 판더라고요. 채소밖에 안 들었는데. 채소만 들었는데 만 원이라고요? 뭐 사실 다른 소스도 들어왔긴 했지만 어쨌든 전 샐러드가 만 원이 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금값이네요. 그 메트로팜 안에 그 네. 식물들 자라는 곳에 보면 네. 조명이 다 보라색이더라고요. 그 조명이 아까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LED를 사용한 인공 조명이라고 해요. 메트로팜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용하는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런 광을 사용을 하고 작물 수직으로 자라게 하거나 아니면 잎을 좀 더 이제 크게 자라게 하거나 이제 그런 각각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인공 태양 같은 건가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이제 식물이 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거고 그 내부 환경은 온도가 20도에서 한 24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습도도 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아, 그 상도역에는 네. 다 이렇게 로봇이 다 조정을 하는 오토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상도역 같은 경우는 딱 고개를 들자마자 그 보라색 조명이 맞아요. 너무 수상해요. 네. 온 역사에 정말 이렇게 쫙 비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는 그 충정로 공간의 한 10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간을 로봇이 씨 뿌리기부터 이렇게 네. 수확까지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도역은 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저희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어요.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의 장점이 또 있나요? 첫 번째는 유휴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 메트로편 같은 경우도 지하철 역사의 유휴공간을 이용을 했고, 외국 같은 경우는 뭐 공장이라든가 이제 공간들을 재활용해서 농장을 조성을 하고 있고, 수직농장의 형태로. 오, 수직농장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위로 자라는 그런 농장인가요? 혼반에 이렇게 쌓아올린 형태로 해서 공간을 이제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기존 농사보다 자원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전통적인 농업에 비해서 토지는 한 1% 정도밖에 활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공간을 수직형 농장을 쌓는다 그랬었잖아요. 생산량은 약 300배 정도가 된다고 해요. 특히나 이 메트로판 같은 경우는 수경 재배를 하는데 또 물도 순환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물도 거의 한 90% 가까이 절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수경재배인데 물까지 절약을 하죠. 여기 적혀있는 걸 잠깐만 읽어보자면, 이게 뭐 미세먼지 걱정 없고 살충제 제초제를 미사용했고 물순환 90% 이상이라고 적혀있죠. 그다음에 도시 인근 재배 환경 보호, 그래서 이제 계절에 상관없는 안정적인 아 적은 물 사용, 적은 토지 사용, 적은 이동 거리. 방금 저희가 다 얘기한 거 다 맞네요. 있죠. 네. 지장을 한번 찍어볼까요? 트로팜 채소 구매할 의사가 있으면 지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찍으셨네요. 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경제적인 측면이었는데요. 일단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 이제 그리고 환경적인 취지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소비하면 환경보호에 조금 더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내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품종을 기른다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었습니다. 네, 오늘의 지장템인 이 메트로팜 채소는 지장 두 개를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지장 몇 개를 주셨나요? 지구를 사랑하는 나만의 방법이나 아니면 지장에 또 소개해주고 싶은 아이템이 있다 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레디 큐. 저를 웃기지 말아주세요.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